글로벌 증시 전 세계적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만 중국 증시가 최근 불붙은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가장 먼저 사실은 이 경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쪽이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분 모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김경환 중국전략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뭐 환율도 그렇고요, 뭐 경기 상태도 그렇고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중국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 상황들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힌트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중국 증시부터 볼 텐데요. 11월 내내 사실은 3,200선 그리고 뭐 3,300선 이게 박스권에서 갇혀 있는 듯 했는데 지금 12월 되자마자 3,400선 안착을 하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달리는 장세, 불마켓의 신호탄인가? 이제 많은 분들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석 가지고 계세요? 일단 뭐 11월 들어서 중국 상해 종합 지수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형주, 가치주, 이제 기존에 많이 못 올랐던 주식들이 오르면서 어제 장중 기준으로는 2018년 2월 달, 그러니까 무역 전쟁 시작된 게 2018년 2월이니까요. 뭐 상징적으로 보면 그때 지수까지 터치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보면 올해 이제 3월부터 한 8월 달까지 유동성 장세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기존에 많이 올랐던 성장주들이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이제 9월에서 한 10월까지는 약간의 이제 휴지기 형태였고요. 현재는 주도주가 좀 바뀌면서 자동차나 금융, 뭐 시클리컬로 저희가 얘기하는 이런 소재 산업재들이 좀 올라가면서 조금 이렇게 자극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좀 탄탄하게 지금 대형주들이 오르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는 강세 전망을 일단 내년 연간 전망에서 드렸고 대신 이제 뭐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유동성 장세처럼 V자로 올라가는 그림은 아니고 이제 실적 장세로 전환이 됐다. 그래서 경기의 흐름을 타고 간다면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좀 완만한 상승세 사실은 예상을 좀 드리고 있고요. 물론 시장이 좀 항상 빠르기 때문에 1분기, 그러니까 2분기를 저희가 좀 연중 고점으로 보고 있지만 1분기에 미리 이제 좀 뽑아버리는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만 어쨌건 저희는 좀 강세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지만 약간 U자형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애널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셨는데 구체적으로 근거는 어디에서 찾고 계세요? 일단은 뭐 내년에 그 중국이 상반기에 베이스 효과가 커서 실적이 이제 가장 좋아지는 또 증시 중에 하나고요. 물론 이제 어느 나라든 간에 내년에 그 기저 효과들이 다 작용이 되겠지만 중국과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방역에 성공을 했고 올해 중국 경기가 2분기 저점으로 해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는 중국의 일단 실적이 상반기에 대단히 큰 폭의 반등을 보일 것 같고요. 실적의 반등과 함께 중국의 그 어떤 전반적인 정책 기조도 빠르게 긴축으로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정상화는 하는데 이제 금리가 좀 오른 만큼 오른 상태에서 이제 천천히 정상화하는 과정이 지속이 되면 시장 수급도 괜찮고 그래서 일단 중국 시장 자체는 강세장은 예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기존의 종목 위주의 이제 액티브한 장세에서 약간 이제 저희가 패시브로 얘기하는 지수형 장세가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지수형 같은 경우는 중국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기대 수익률을 조금 낮추고 이제 종목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좀 지수를 좀 따라가는 전략이나 일부 업종의 대표주를 좀 압축해서 보는 전략으로 가져가신다면 상반기 같은 경우 신흥국에선 당연한 거고 글로벌리 가장 좀 돋보이는 이제 중국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로 받았던 타격에 이제 회복세, 이제 실적의 회복세가 탄력을 묻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은 중국 시장도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그것을 반영할 것이다라는 부분, 이제 경기에 초점을 맞추고 증시 전망을 내주시고 계시고요. 사실 기업들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칭화 유니그룹도 디폴트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이고 사실 이 기업만 그런 건 아니고 요즘 중국 기업에서 디폴트 선언이 꽤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괜찮은 건지 싶기도 하고요. 일단 11월 들어서 중국 회사채로 이제 얘기하는 시장이 이제 신용채라고 저희가 한자로 쓰고 있는데 예. 회사채 시장의 디폴트 발생액이 작년 연간 기준 총액의 거의 23%가 11월 한 달에 나왔으니까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채권 시장에서 좀 충격을 먹은 거는 어쨌건 신용 등급이나 우량 등급의 어떤 변별력은 중국 시장이 좀 크진 않습니다만 어쨌건 AAA급들이 디폴트가 집중적으로 났다. 그리고 66%가 국유기업이었으며 66% 중에 88%가
대부분 지방 국유 기업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칭화윤유도 있고 자동차 석탄 업체가 뭐 가리지 않고 지금 터진 상태고요. 그러면 항상 그렇듯 부채가 많다고 하는데 중국은 또 리스크에 들어가는 거냐? 예. 항상 모든 걸 보실 때는 이제 경기 후행적인 성격이냐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디폴트가 발생하는 시점은 항상 경기 둔화의 막판, 즉 뭐 이제 해 뜨기 전에 이제 가장 어두운 새벽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2015년 하반기 때도 부실 대출 얘기 나오고 항상 뭐 10년째 저희가 중국 부채 얘기를 합니다만 예. 경기 막판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16년, 17년 저희 기억해 보면 장이 나쁘지 않았죠. 그랬었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터지는 근거에는 이제 경기 후행적인 성격이 있고 두 번째는 저도 중국에 계속 있었습니다만 지방 정부의 국유 기업이 이제 디폴트가 난다는 거는 정부 보증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 기업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그 구조조정을 용인하겠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용인하에 의도적인 디폴트를 용인하는 걸로 저희는 보고요. 그래서 시스템적인 위험을 보시기보다는 특징을 보실 필요가 있고 칭화윤희 같은 이런 신흥산업조차도 문제가 있을 경우 예. 그룹을 해체시켜서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거니까 꼭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포기했다 어떤 이런 굉장히 그 흑백식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이제 실패를 인정을 하고 이런 신흥산업조차도 다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조조정에 돌입하는 신호구나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내년 상반기 만기가 많이 몰려있는 게 특히 전통 제조업 그리고 신흥 제조업 쪽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디폴트가 났을 때는 주식 관점으로 접근하실 때는 중국 종목에서는 이런 산업들의 1등 기업들의 집중도가 더 높아지면서 생존자들은 투자를 해야겠고 산업 집중도나 구조조정이 더 높아지는구나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입장에서 보면 반도체 굴기는 시간이 더 걸리니까 당연히 국내 대형 기업들은 수혜고 반사 이익이에요. 예,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중국이 난립한 구조일 때 항상 망가졌던 게 저희 포스코나 화학 같은 이런 소재 산업재이기 때문에 그런 산업들은 오히려 걔네들의 난립 구조가 좋아지고 집중도가 올라가면 예. 구조조정 신호고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신호니까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리스크가 아니라 주식 관점에서는 기회로 보실 필요가 있죠. 예, 사실은 두 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회사채 문제로 디폴트 선언하고 있는 기업들이 중국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제조업, 신흥과 전통 제조업 포함해서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를 뒤흔들 만한 아주 큰 악재로는 해석해 볼 필요는 없다라는 네. 관점에서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좀 변수로 약간 그 비중을 좀 덜어내고 볼 필요는 있다라는 관점도 있을 거고요. 국내 이제 경쟁 산업에 있는 기업 관점에서는 사실은 이 반도체 굴기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리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혜 기대감, 반사이 기대감으로 연결되는 이 고리가 있습니다. 이 네. 내용들 정리를 해 주셨고요. 이제 미국에서 계속 중국 때리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기조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어떤 분석 내놓고 계세요? 네, 일단 최근에 이제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이제 막판에 내고 있는 정책들이 뭐 11월 달에도 너무 그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정리를 좀 분리를 해보면 결국에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는 거는 큰 틀에서 화웨이 관련된 방식으로 이제 일부 그 군사 관련 그 의심이 된다고 해서 일부 뭐 블랙리스트를 지정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많이 오르잖아요. 네, 블랙리스트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블랙리스트도 사실은 투자 제한하는 게 있고 화웨이처럼 아예 그냥 기술 제한이나 여러 가지 거래를 아예 끊어버리게 하는 방식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그거는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건 그런 관련된 제한이 있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이제 미국 하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만 미국 상장 중국 기업들 그러니까 ADR로 얘기하는 뭐 바이두,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이 회계 감리를 안 받고 있는데 이제 굉장히 타이트한 기준으로 회계 감리를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연속으로 안 할 경우 이제 상폐시키겠다 뭐 이런 제재 이슈도 있고요. 또 최근에 SMIC나 그 일부 이제 중국의 국영 기업들이 들어간 제재 요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지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판을 깔아놓고 가면 바이든 정부 초기 때는 일단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바이든 후보 일대 당시에도 특별하게 언급은 안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저희는 인식하고 있고요. 초기에는 유지를 하는 거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SMIC를 투자하거나 중국의 이런 미국 상장
IDR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제재를 좀 가려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폐시키겠다라고 지금 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3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260개 정도 달하는, 뭐 대표적으로 알리바바 같은 이런 260개 달하는 ADR 기업들은 세 가지 선택 기조에 놓이게 됩니다. 일단 3년이라는 시간이 있고요. 첫 번째는 뭐 자발적으로 이제 회계 감리를 받는 이제 선택. 두 번째는 본인들이 이제 상폐를 하거나 이제 이쪽에서 이제 포기를 하고 지금 최근 이슈처럼 홍콩으로 돌아오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사실은 미국이 빨리 상장시키기 위해서 미국 투자를 위해서 좀 편의를 봐줬던 측면도 있습니다. 예. 회계를 안 받는 부분을. 그래서 그런 이제 협상을 다시 한번 기다리면서 버티는 방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 즉각의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팔로우 계속 해드리겠지만 한 1, 2년 내에는 업종, 그 종목 간의 좀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즉각 이제 상폐 이슈는 꽤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본연의 펀더멘탈을 보시면서 차라리 중국을 투자하신다면 이제 중국 본토나 홍콩으로 좀 이제 방향을 선회하는 걸 천천히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관련 이런 SMIC나 이런 일부 기업에 대한 제재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12월 달에 최종적으로 발표되는 명단을 보면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화웨이 방식으로 8, 90개 지금 얘기가 나오는 블랙리스트가 다 적용이 된다면 상당한 국영 기업들의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국영 기업들을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제재 실제 그 지금 현재 로이터 보도만 있었던 거라서 실제 이제 안이 나오면 좀 다시 한번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이제 1차적으로 뉴욕에 상장돼 있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중화권 증시 내에 상장된 기업들은 여전히 좀 볼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중국 기업들의 견제는 이 흐름이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시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환율이 사실은 우리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데요. 지금 달러의 가치가 워낙 떨어져 있고 상대적으로 위엔화의 가치가 크다 보니까 우리의 원화의 그 방향이 위엔화랑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조 때문에 이제 시장이 그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된 측면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의 위엔화의 가치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뭐 큰 틀에서 상반기까지는 강세 기조로 예상하고 있고요. 다만 12월, 1월 달에는 중국 정부의 개입 가능성이 높아서 6월 이후에 현재 오는 이런 속도로 계속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12월, 1월 달에는 당분간 좀 쉴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화도 연동이 되는 부분은 조금 약화될 것 같고요. 대신 내년 2월 정도부터 해서 한 5월 정도 저희가 이제 중국의 금리나 경기의 그 전망 자체를 거의 4, 5월 달을 고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펀더멘탈이 좋은 상황에서 달러가 아주 특별히 강세 요인이 없다면 제가 보기에는 일단 추가 강세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지금 6.55 위안, 6.6 위안 뭐 이런데요. 저는 이제 밴드 자체는 최상단일 경우 내년 2분기를 6.2 위안까지 놨습니다. 그러면 원화 역시도 지금 현재 뭐 연동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상당한 강세 압력이 한 번 정도 더 2분기까지 추세적으로 두세 달 더 있을 수 있고요. 그 상대적으로 그래서, 보면 달러당 원화 가격 1,100원 이탈될 가능성도 보시는 저희 뭐 하우스뷰는 아닌데 위안화 관점에서 연동된다고 보면 1,100원이 깨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말씀 주신 강세 쪽으로. 대신 이제 양국이 에너지가 좀 달라서 지금은 따라다니고 있지만 우리는 수출 베이스인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쌍순환 전략 얘기도 있고 내수 중심 얘기를 하는데 에너지가 하반기에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따라가기가 좀 벅찰 것 같습니다. 즉 원유안이 무조건 같이 가는 구간은 2분기가 제일 극심할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원유안이 이제 상대적으로 위안화가 좀 세지면서 차별화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2분기에 추가적인 한 번 더 강세로 레벨업 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원화 감세 유불리 피해 주들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좌측 상단에 신흥국 머니무브 본격화라고 이제 주제가 잡혀 있는데 지금 환율의 근거로 잡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엔화의 강세가 속도 조절은 있겠지만 당분간 있겠지만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원화의 강세가 이어진다면 환율이 계속 아래로 흐른다는 얘기거든요. 자본의 속성상 이 강세 쪽으로 외국계 자본들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흥국 쪽으로 특히 이제 중국이나 한국 시장에 들어올 개연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 맞춰서 한번 투자 전략을 세워 볼까요? 전반적으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렇다면? 일단은 제가 위안화 전망만 드렸는데 위안화 베이스로 해서 국내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은 당연히 이제 위안화든 원화든 강세인 기조에서는 좋은 환경 속에서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 예. 작년하고 해서 이렇게 보면 중국은 계속 외국인이 들어왔고 우리나라가 이제 돈이 계속 외국인이 못 들어왔던 거는 당연히 중국 A주가 MSCI 지수에 편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올 돈이 좀 빠진 부분도 있었고 예. 중국 비중이 늘어나면서 네, 뭐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계속 두려워했지만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 추세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오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식보단 채권으로 돈이 더 들어가고요. 아하.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엔트그룹 상장 지연되고 이제 보류가 되면서 중국의 초대형 이벤트들의 어떤 자금들의 쏠림도 완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여유들이 생긴 자금이 들어오는 요인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상반기를 바라봤을 때 중국은 추가적으로 A주가 MSCI 그 지수에 추가 편입되거나 상향 조정되는 일은 내년에는 없고요. 그리고 상반기에도 초대형 IPO도 현재로서는 크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중국 관점에서 우리나라 수급까지 생각을 해보면 하반기보다 내년 상반기에 호재가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위안화 그 강세 환경 속에서 원화도 연동이 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관련된 내수 관련주라든지 예. 중국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좀 더 형성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보 나오네요. 달러당 원화 가격 환율 장중에 1,100원 선이 붕괴됐습니다. 지금 1,099원 60전 50전 이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조적인 흐름이고요. 이제 속도 조절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흐름이 방향성이 이렇게 이제 환율은 아래로 향하고 있다라는 점 네,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장에 대해서 우려되는 그 중국의 이슈, 뭐 엔트그룹 상장이나 이런 수급이 쏠릴 이슈는 이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 시장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평가를 주셨고요. 하나금융투자 김경환 중국 전략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출발 마켓은 후반부도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시장 버텨주는 힘이 괜찮습니다. 하나 이어지는 순서들을 통해서 오늘도 좋은 전략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